주간 있었던 이슈를 소개해드리는 시간, 이슈체크. 매주 수요일마다 한 주간에 일어났던 각양각색한 이슈와 정보들을 중립적인 시각에서 분석하여 전달하는 시간, 이슈체크입니다. 하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사회에 영향을 일으켰던 다양한 분야의 이슈들을 중립적인 관점에서 분석하여 전해드리는 이슈체크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고 김주혁 사망 소식, 선생과 초등학교 제자의 성관계 8년 구형, 공직 부정부패 및 뇌물 사건, 일본의 시신 아오쿠 사건입니다. 며칠 전 나무 조연상을 수상받은 김주혁 씨가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의 죽음을 애도하며 장례식이 진행되었다고 전했습니다. 메인 소식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할 전 아나운서 주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고 김주혁 씨가 지난 30일 서울 강남 영동대로 인근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사고 발생 40분 후 구조대원들은 김주혁 씨를 차량 밖으로 구출했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후 병원으로 이송시켰습니다. 하지만 심장마비 질환과 비슷한 심근경색 반응을 보이며 끝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통사고가 난 현장은 매우 처참했습니다. 뉴스 속보를 통해 공개된 교통사고 현장에는 여전히 사고의 흔적이 남아있었습니다. 사고 당일 강남경찰서는 현장에 있던 고 김주혁 씨의 사고 차량을 경찰서로 옮겨와 사고 원인을 조사했습니다. 해당 차량은 심하게 찌그러져 있어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당시 김주혁 씨의 차량과 충돌했던 그랜저에 타고 있던 운전자가 차를 갓길로 빼려다 보니 김주혁 씨가 가슴을 움켜쥐고 있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져 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이 아니냐는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병원 측은 현재 사고 원인도 심근경색인 줄로만 알려졌지만 다른 원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져 병명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전했습니다. 어제 오후 김주혁 씨의 차량이 찍힌 블랙박스를 가지고 있던 한 누리꾼이 온라인에 이를 공개했는데 2차 사고를 방지하려 했던 김주혁 씨의 마지막 모습이 네티즌들의 눈물을 흘리게 했습니다. 장례식장이 치러지던 현장에서는 수많은 영화배우와 공인들이 찾아와 이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흔히 말해 로리타, 어린아이에게 성욕을 느끼는 것을 뜻하는데 이러한 관계를 맺어 범죄에 연루된 사건이 또 한 번 일어났습니다. 검찰이 어제 오후 초등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가진 여교사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창원지검은 이날 법원 제1형사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32살 여교사에게 징역 8년,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범죄로부터 제자를 보호해야 할 스승이 미성년자인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것은 용서할 수 없다라며 구형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녀는 한순간 잘못된 생각과 행동으로 무리를 일으켜 죄송하고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사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다고 최후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의자 김 씨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교실 등에서 9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맺은 미성년자 의제 강간, 미성년자 의제 강제 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남교육청은
지난달 말 징계위원회를 열고 피의자 김씨를 파면했습니다. 파면은 교사직 박탈로 가장 무거운 징계인데요. 김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4일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경찰은 지난 8월 말 우연히 피해 학생의 휴대전화를 본 학부모 측에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김씨는 본인의 반나체 사진을 촬영해 학생에게 보내기도 하고 서로 좋아서 한 것이라며 경찰에게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 측은 미성년자 성추행 또는 성폭행법을 강화해야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채권 추심 업체의 수사 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인천지검 특수부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알선한 혐의로 인천 남부경찰서 소속 경감을 구속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A경감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끝난 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경감은 2013년부터 2014년까지 경찰 수사를 받은 불법 채권 추심 업체 측으로부터 사건 진행 상황 등 수사와 관련한 내용을 알아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직에서 벌어지는 부정부패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 오전 31일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120억 원대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 일명 환치기를 한 혐의로 서울 관악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김모 경위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경위는 외국한 업무 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 환전소를 운영해 위안화를 원화로 바꿔주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받고 있습니다. 김 경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중국에 계좌를 개설해 위안화를 몰래 받고 이를 불법 환전소에서 은행보다 낮은 수수료를 받고 원화로 바꿔 지급했습니다. 김경희의 불법 환전소를 거쳐간 돈은 대략 12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일본의 한 아파트에서 훼손된 시신 9구가 한꺼번에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 아파트에 살던 20대 남성을 용의자로 체포했습니다. 시신이 무더기로 나온 곳은 도쿄 부근 자마시의 한 아파트입니다. 2층 방에서 훼손된 시신 9구가 아이스박스 등에 담긴 채 발견됐습니다. 피해자는 여성이 8명, 남성이 1명입니다. 방 안에서 흉기도 나왔습니다. 경찰에 잡힌 용의자는 이 방에 살던 27살 히라이시 타카이로라는 남성으로 밝혀졌습니다. 용의자는 경찰 조사에서 살인과 시신 훼손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아파트 주민의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신고로 수사하다 적발된 것입니다. 주민에 의하면 두 달 전부터 이상한 냄새가 났다. 같은 아파트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생각하지 못했다. 무섭다 등 공포에 떨린 주민들의 입장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엽기적인 살인은 일주일 전 실종 신고가 접수된 23살 여성의 행적을 쫓다 드러났습니다. 숨진 여성은 최근 SNS에 함께 자살할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올렸고 실종 직전 아파트 근처에서 용의자와 함께 걸어가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습니다. 경찰이 곧바로 이 남성의 아파트를 수색하면서 시신이 발견된 것입니다. 경찰은 피해자 9명이 모두 살해당한 것으로 보고 신원 확인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의 주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메인 소식에서 전해드린 고 김주혁 씨의 빈소를 찾은 연예인, 데프콘과 차태현의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1박 2일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을 고인과 2년 가까이 활동하면서 너무 미안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던 순수한 사람이라며 형이 우리를 만나서 행복했던 것처럼 우리도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다. 항상 응원하며 심심할 때 언제든 오면 좋겠다고 애도의 마음을 표시했습니다. 이상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한 주간에 일어났던 각양각색한 이슈와 정보들을 중립적인 시각에서 분석하여 전달하는 시간, 이슈체크입니다. 이 시간 지금까지 제작의 주진희, 연출의 김정재, 기술의 이혜린, 여러분과 함께한 전 아나운서 주진희였습니다.